반갑습니다. 여성피 머먼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지금 모발이 가늘세요. 그래서 지금 레이어드로 살짝 그 허쉬 컷으로 쳤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CS 컬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보시면, 네, O하고 C 있죠. O하고 C 에너지로 해서 제가 30분, 오늘은 또 30분만 했어요. 30분 디톡하고 나와서, 지금부터 연화할 건데,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데미지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자, 피카의 C2 있죠? 네, C2입니다.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를 세퍼프 넣었어요. 넣어서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믹스한 상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머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살짝 친수성 곱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 정리하면서 그냥 웨이브 살짝만 넣어드리면 되거든요. 자, 원터치로 지금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원터치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 에너지하고 C 에너지를 만나서 OC를 만나고 나서 연화가 굉장히 쉬워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도포하고요. 15분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다시 이제 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네, 그냥 연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네, 빠르게.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뿌리 수분 조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슬라이스를 길게 하시고요. 두껍게 한 2cm 정도, 폭은 한 2cm 정도 두껍게 넣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16mm예요. 16mm로 뿌리 두상을 각도를 잡아서 네, 자, 90도에서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45도에서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딱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저희 여기 덮개 아이롱 있죠? 덮개 아이롱 네, 이 친구로 앞뒤로 딱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쫙 펴보면 하시고 살짝만 네, 하시면 어때요? 되게 많이 살죠? 엄청 많이 살아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제가 예, 거의 V자인데 U자 라인으로 우리 고객님 슬라이스를 땄어요. 그래서 백파트부터 사이드까지 예, 길게. 와, 이게 가능해? 하는데 가능합니다. 수분 조절은 저는 폴리로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한 번에 네, 이 각도에 따라서 한 번에 잡으시면 되고요. 자, 22mm예요.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네, 긴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수분 조절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예인 덮개 있죠? 덮개 아이롱을 잡으세요. 그러시고 네,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볼륨감도 결도 생기지만 어때요? 볼륨감도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22mm를 가지고 제가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자, 수분이 건조하고 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 이렇게 샥 하고 올라와요. 올라오는 거 보이죠?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분이 조금 건조되도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자, 또 돌려볼게요. 올라오죠? 네.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단차가 있으니까 디스커넥션으로 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만, 2초씩만 네, 이렇게 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여기서 그냥도 할 수 있지만 피카는 이 덮개 아이롱이 있어요. 연예인 덮개 굉장히 효자입니다. 이 친구로 딱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여기도 다려주시고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네. 쭉 이렇게 쫙 다리면서 하시면 결도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웨이브가 또 많이 생기겠죠. 네,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의 면적, 네, 아이롱이 길잖아요. 그 열의 면적을 이용하셔갖고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자, 갑니다. 또 좌측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빗질 곱게 하시고요. 자, 22mm예요. 22mm를 가지고 제가 또 와인딩 해볼게요. 네, 일단 네, 이렇게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딱 잡으세요. 잡으신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 있죠? 덮개 아이롱을 딱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잡으시고요. 그냥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웨이브가 아까 CS컬이라고 했어요. C컬하고 S컬하고 예, 제가 믹스해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세미 허쉬컷으로 커트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빼고 나니까 단차가 여기도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2초씩만 뜸을 들이라고 했어요. 끝뜸을, 그죠? 네. 그러면 빠지는 거 없이 깔끔하게 그 와인딩이 돼요. 자, 조금만 릴렉스하게. 잘 올라오죠? 네. 자, 뜸만, 그러니까 조금만, 한 뜸 정도만, 네,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모발 끝이. 그러면 연예인 덮개 있죠? 이 친구를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또 돌돌돌 해볼까요? 결을, 예, 네, 결을, 이렇게. 결 정리를 하면서 웨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예. 네. 자, 벌써 아이롱에서 어떻게 돼요? 놀고 있죠? 그럼 수분이 다 건조가 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셔서 쭉 빼시면, 이렇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자, 그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도 또 역시 폴리로 분사를 할 거예요.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컬이 이렇게 모발에 윤기도 많이 나고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 조절하실 때 물로 하지 마시고 이 폴리로 활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25mm 굉장히 길죠? 네, 저는요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서 해요. 우리가 롱머리 할 때 원장님들 아이롱이 어떻다 그래요? 시간 많이 걸린다 하잖아요. 많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자, 덮개 아이롱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자, 잡으시고요. 네. 저희는 빗도 길어요. 빗도 길고 아이롱도 길고. 네. 자,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롱을 걸고 싶은데 이번에는 한 바퀴 반만 돌릴 거예요. 네.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셨다가 자, 보시면 네, 빗하고 아이롱하고 아니가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 이렇게 톡톡톡 올라오거든요. 예, 자, 여기서 조금만 예, 이렇게 안 돌아갈 때는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자, 천천히.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모발이 많기 때문에 빨리 건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예, 그냥 릴렉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네. 자, 요거 이렇게 빠지는 거는 따로 또 당황하지 않기. 네. 다시 말면 되잖아요. 얘만. 그죠? 수정해서. 자. 아직 끝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자, 25mm예요. 그래서 자. 네. 끝이 모발 속으로 글러브 안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러면 자, 연예인 덮개에 딱 덮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부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다음에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싹 다려주세요. 오, 윤기 많이 올라오죠? 자, 자, 이 상태에서 예,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돌려주면서 얘는 천천히 돌려주세요. 돌려주면서 예,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펼쳐주시면 예,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 이제 다 수분이 다 건조된 거거든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네, 좌측에도 폴리 분사할게요. 네, 이렇게 쉽죠? 네, 자, 아이롱 파마를 롱머리일 때 예, 제가 보통 보면 짧은 아이롱으로 하셨을 때 한 40분에서 1시간 와인딩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예, 그냥 10분? 15분이면 와인딩 다 끝나요. 네, 그냥 너무 편하지 않아요? 25mm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연예인 덮개 잡고 그냥 쭉 당겨만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컬 네, 한 바퀴 반이든 두 바퀴든 뭐 세 바퀴든 마음대로 원장님들이 잡고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네, 그냥 빗하고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 이렇게 딱딱딱 하고 올라와요. 네,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층이 있으니까 조금 지켜줘야 되겠죠, 뜸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2초씩 네. 자, 이건 또 살짝 빼겠습니다. 자,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모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로 이렇게 딱 집어주세요. 이 덮개 아이롱이 효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한 번씩만 다 집어주시면 네,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고 결도 이렇게 싹 다
가리면서 웨이브가 예쁜 웨이브가 걸리죠. 네. 자, 네,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자, 네, 놨다가 쭉 빼시면 네, 25mm는요 이런 멋진 컬이 생겨요. 네, 예쁘죠? 자, 다음 판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측에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폴리 분사하시고요. 이번에는 자, 22mm입니다. 잡아서 이렇게 한번 딱 결정리 해주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 덮으세요. 그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자, 보시고 네. 원장님 딱 보이시죠?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딱 내가 원하는 컬 예, 자, 한 바퀴 반 정도 저는 뜰 거예요. 자, 여기서 뜸 한번 주시고요. 수분이 건조되는 거 지켜보시고요. 자,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예, 천천히만 돌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번 조금 뜸을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 결정리하기 위해서 빗을 갖다 대고 네, 자, 천천히 그러면 자, 네. 글러브 안으로 이 글러브 있죠?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싹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딱 덮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요. 여기도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어떻게요? 한 바퀴 천천히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어때? 다리면서 하니까 더 윤기도 많이 나죠? 네, 결을 정리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판넬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보여드릴게요. 자, 폴리. 우리 고객님 두상이 굉장히 작으세요. 아주 작아서 아름다우신 고객님이신데, 네, 제가 이렇게 해드려서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22mm에요. 네, 자, 총 그러니까 뒤쪽에는요, 예, 제가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총 6개 하고 앞쪽하고 해서 7개로 와인딩이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자. 도끼아이로 연예인 번개를 딱 잡으신 다음에요. 도끼아이로입니다. 잡으시고요. 그냥 쭉 이렇게 당겨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결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한 바퀴 반 정도. 네, 자. 자, 이렇게 하시면 올라오죠? 네,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샥샥샥 올라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 3초? 네, 그 다음에 천천히. 그러면 웨이브가 깔끔하면서 예, 결도 정리가 되면서 예, 예쁜 컬이 걸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로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그다음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예쁘면 한 바퀴 더 돌려도 돼요. 세 바퀴. 그 다음에 싹 다려주시면 자 어때요? 결이 예, 웨이브가 이렇게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죠? 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딱 놓으시면 자 저는요 밑에 그러니까 맨 밑에 네이프에 두 개 중간 미들에 두 개 지금 예 위에 이 부분에 또 두 개 해서 총 여섯 개 앞쪽 해서 일곱 개로 해서 지금 보시면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중화하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5mm입니다. 22mm하고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완전 건조를 다 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건조를 했고요. 제가 한번 또 말려 풀어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액션 크리스탈 오일 있죠? 이 친구는 라이트예요. 딥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한 세 펌프 정도만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비비신 다음에 롱머리 같은 경우에 저는 그냥 바로 확 풀지 않고 이렇게 네, 묻혀주는 쪽으로 해서 제가 돌돌돌 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 볼까요? 짜잔! 와우! 예쁘죠? 네, 이거예요. 이거.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고요. 또 예쁜 사진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